이거는 우리 어디야? 아타미 아타믹스인가? 축제 뭐 아니에요. 아타믹스 아니에요. 이거 후지테레비 무슨 어디? 후지테레비 네, 축제 같은 게 있었을 때 거기 레인보우 브릿지 건너가면 바로 있는 그곳. 맞아.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지금 열심히 정민이 노래하고 있어요. 엄청 더웠죠? 맞아. 진짜 더웠어. 근데 저 옷이 다 길었어. 난 또 소중하게 또 다 입고 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생얼 같아. 입술에 또 묻었어. 먹다 찍은 것 같지 않아? 빵 먹다가. 수염 봐. 그러니까 수염도 있어. 나도 이제 어른이지. 그러니까. 그거랑 또 뒤에는 또 뭐야? 아, 뒤에 형진이 형 있어. 형진이 형이. 아, 그러네. 빵 들고 웃고 있어. 몰래 나왔어. 무서우니까 넘기자. 이거는 나도 영생이 형이랑 같이 카레 우동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야. 옆에 있는 거는 내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장본 것들 막 이것저것 막 스키야키 소스 막 사고 그랬었어. 이때 막 사재기하고 막 이랬었어. 너 뒤에 있는 머리 긴 여자분 어디서 본 사람 같아? 어? 설마. 설마 그분이시지. 아, 그냥 밥 먹고 있으니까 봤나 보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는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는 일본엔 그런 게 있더라고. 흑맥주랑 생맥주랑 이런 그냥 섞어서 파는 하프앤하프라고 해서.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 왜냐면 흑맥주 기네스 유명한데 그거 탄산 없잖아. 근데 반반 섞으면 되게 맛있더라고. 그런 거랑 이거는 돌아오기 바로 전날에 이랬잖아. 아니 나의 집 저 거울도 깨진 거 봐. 얼마나 거기서 놀았으면 방에 혼자. 뭐 노래방 저 조그만 방에 독방에서 아주 전쟁. 그러니까 라포레 막 이런 데서 사재기 하고 막 세일해가지고 지미 막 동키호테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장난 아니네. 팬티 있어 막 저기에 저기 박스 위에 막 있고 막 그런 게 있고요. 다 넘어가요. 그리고 보이는 저 토마레 멈춰! 일단 멈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와, 더블 S. 너무 반가워서 찍었어. 우리 거잖아, 우리 가게. 우와? 이게 뭐지? 이게 긴자에서 찍은 건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너무 반가워서 찍었어. 어디다, 우리? 뭐, 싸만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우리 아파트 안에,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속상해. 점들이요. 까먹었던 점자 꽤 안 도와준다 아무도. 그래서 점자로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이거는 배워야 될 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찍었어. 한국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과연 몇 층에 살았을지 나 까먹은 거 알지? 나도 25층 4층 아닌가? 25 4 4 아니야? 28층 아니야? 27? 27층 살았나 우리? 모르겠어. 24층 살았던 거 같아. 25층 24층 그래 24층 것 같은데. 25층 25층 싸우지 마. 25층이야? 그냥 하나만 해. 그 밑에 어떤 연예인분이 살았었어. 24층 뭐 어떻게든 우리 살았고도 내가 좋아하는 부츠 이렇게 또 모아두고 있었고요. 부츠를 너무 좋아해. 부츠 흥무섭다 저기. 부츠 좀 따라라. 좋아. 그리고 이거는 또 콘서트 끝나고 머리 곱슬 우리 누나가 해준 거야. 코딩나가 해준 거야. 아, 잘 어울린다. 일러야지. 거랑 이거는 어제 교통사고. 네, 사망이 0명이죠 다행히. 그러니까 부상은 152. 우리 또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또 노래방 자주 가니까 일본에서? 직원한테 찍어달라 그래서 저거 중독이야. 노래 연습하려고 한 거지. 글 이렇게 빨리 읽는 거 연습이랑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도 꼭 많이 가시고요. 한글이 너무 반가워서 한글이 너무 반가워서 찍었어. 긴급통보 뭐 이런 거잖아. 너무 반가워서 찍었어요. 좋다.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 빠르긴 하다. 그 자켓 찍을 때
우리 벤또 도시락. 아, 저 장어 들어있는 거? 나 근데 못 먹었어 저거. 예? 조금 먹었는데 누가 치웠어. 한입 먹고 내가 화장실 갔다 와야지. 내가 먹었는데 정민이가 찜해놨다고 해서 못 먹었는데.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버려가지고 나 좀 속상했어. 아무튼 그런 속상함이 있는 그런 거고. 나는 우리나라에 요새 안 보이더라고. 왜 이게 어디 공중전화가 별로 없어. 아 많이 줄었죠. 눈치 못 챘어? 핸드폰 보급률이 높아져서 너무 언제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 반가워서 찍었어. 반가워. 우리나라야? 우리 아니 이건 일본. 네. 그럼 너무 이거는 그리고 그 되게 일본에선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냥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냥 비밀의 음식점 같은데. 간판도 없고 자꾸 그냥 오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예약하고 막 그렇게 아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거 좋아. 그런 데서 지금 그런 데 갔다가 한번 찍은 거. 근데 넌 우리를 안 데려왔네. 나도 몰라. 나도 같이 간 거야. 그거랑 이건 일본의 세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삿포로죠? 아니요. 도쿄 도쿄 도쿄야. 백국. 그냥 따뜻한 따라가는데 차이 없었어 나는. 맞아 다 나갔었어. 그래도 비싸네요. 근데 되게 많이 싼 거야 이거. 원래 비싸니까 워낙에. 2,000원. 이거는 우리 댄서 형의 머리가 너무 귀여워서. 연습실. 형준이가 너무 말 안 들어서 형 많이 화났었었는데. 진짜 얘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어디지? 밖에요. 이거 아마 우리 집 근처일 텐데 숙소 근처였을 텐데 그냥 나와서 찍은 걸 거야. 바다가 숙소에서 이제 가다 보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데서 그냥 허한 마음에 나와서 찍은 사진. 한국 아니네? 아니야. 그거랑 이거 형준이 등판인데 자기가 자기 등판이 안 좋아. 저 아니에요 이거. 나라는데 이거 형준이 등판이야. 목걸이 구매할 수 있죠. 저 목걸이. 형준이에요 이거. 저요? 형준 등판이야. 언제 찍었대? 내가 내 등판은 안 찍은 못 찍을 거 아니야. 저 어깨 넓네.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라인이 있네 역삼각형. 알았어. 그리고 아무튼 형준이 넓은 어깨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해. 그리고 이거는 그 얘기다. 이케맨 합중국에서 같이 출연했던 그 동물 얘기. 유키 군이랑 같이 찍었는데. 이때 같이 오랜만에 밥 먹고 만나서 밥 먹고 그러던 건데 아까 우리 영생 씨 안에 있었던 것처럼 삼겹살이랑 구운 김치 먹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때 그거에 또 반해가지고 김치를 못 먹는데 김치 먹는 법을 나한테 배웠어. 잘 됐네. 한국 홍보 좀 했어. 착한 것 같아요. 저거. 되게 착해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또 너무 좋아해주니까 고맙지. 그리고는 일본 공항에서 할아버지께는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이제 내가 여기 설정 컷으로 한번 하라고 했었던 거. 형수님 왜 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대? 컨셉. 깜짝이야. 그리고 요거는 어디지? 점점 과도해져. 이게 어디지? 이때 갔는데 조폭 아저씨들이 둘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야 약간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거야. 현역 주먹에 개에서.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같이 찍어달라 그래서 결국에 너무 무서워서 같이 찍었잖아. 조금 멀리서 찍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중에 그런 일은 저 뒤에 손 같지 않아?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이때 맞아 그냥 그랬었어. 에이스타일도 같이 들어왔었어요. 아 진짜? 나는 밖에 있고 그 친구들은 안에서 있고. 그럼. 나보고 다 들어가더라고. 다 알고. 좀 쑥스러웠어요. 되게 쑥스럽죠. 알몸이니까. 그치. 되게 알몸이어서 좀 쑥스러워. 알몸이니까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하나비? 하나비 우리 그 공연 끝나고 나서 이게 있었어요. 저희 그전 성계 갔네요. 이거? 그거랑 이거는 일본에 있는 멕시칸 요리집. 멕시칸 요리집에서 되게 맛있어. 특이한 게 많았어요. 이거 네. 이거는 혼자 돌아다녔어. 하라주쿠역. 네,부터 이렇게 슬슬. 그리고 이거는 도쿄타워. 잘 찍었네. 이동하다가 빠르게 뭔가 찍어야 돼 하면서 딱 찍었던. 의미는 없어. 나 여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네, 저도요. 뭐 사라지죠?
어 맞아 그런다 그러더라. 네. 다른 도쿄 타워가 세워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돌고래쇼. 어 돌고래쇼 그 어 프린스 호텔에 있는 그 수중 수족관 갔을 때 호텔에 있어요? 호텔 안에 호텔에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조금 서운했어요. 좋다. 어 그리고 뭐야? 이것도 아타미에서. 어 내 눈 눈 눈 아 눈. 왜? 아 아 짱겹지. 아 좀 더 보고, 조금 더 보고 있을까 천천히. 아 빨리요. 아 이렇게 찍고 있는데 ASL로 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 어 이때도 들어왔어. 걔 둘 다 이틀 다 왔어. 머리에 샴푸 묻히고. 이틀 들어갔는데 이틀 다 왔어. 그리고 형진네 그룹 친구들이 아 기범이네. 그녀가 들어온 거. 되게 민망하더라. 되게 민망해. 아 그리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요 막 이러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사진 찍고 웅 이러고 있는데 안녕. 어 그랬었던 기억이. 샴푸 잘 됐네. 맞아. 그리고 이거는 태국이야. 태국에서 이렇게 저 뒷배경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차를 타고 왔어 우리가. 저 아. 안에서 이런 그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규종이랑 와인 한 잔. 아. 아까 그 돌체도 보이네. 그리고 이거는 태국 숙소에서 혼자 방을 쓰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무서움을 이기려고 더 무서운데 이게. 어 이런. 그래서 아 되게 그랬었어. 혼자 너무 큰 방을 썼어. 아 근데 그게 좋았죠, 살고 그게. 싶었어. 그래서 아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고. 이거는 아, 내가 장난친 거. 박정민의 팍이에요. 저거는 내가 좀 장난친 거. 양초에다가 저렇게 성냥 꽂아가지고 하면은 저거 꽤 오래 가더라고.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이거는 태국. 태국. 아, 태국에서. 아. 호텔 왼쪽 방을 쓰셨군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 또 구도를 이쁘게 찍은 것 같아, 내가 되게. 별로야? 어, 잘 어울려. 오케이. 너랑 잘 어울려. 아, 오케이. 이거는 그때 그 미스, 그 가게에서 찍은 거. 어디? 그 아무도 모른다는 그, 여기서. 그 먹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마사심이라고 말회인데. 오! 저 하얀색은 지방이야. 그래서 저거만 두 장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저거만 먹으면 좀 역하더라. 그래서 살이 좀 빠졌구나 너가 여기. 그랬어. 그래서 저거는 같이 안 먹었어.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매니저 형이 찍어준 거. 저 앞에 있는 게 마이타인가 그랬는데 맛있었어. 이때 샀을 때 아까 그 막 더러워지기 전. 저 위에 있는 건 빌지로 보이지만 내 지갑이에요. 이거는 그 호텔에 혼자 쓴 무서웠던. 좋았어 여기. 저때 막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노래 불렀는데 아무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다고. 샌디를 불렀던 나의 S라인. S라인 너무 S라인 하시네. 소파 두 개에다가 왜 웃는 거야? 좀 나오지. 넌 안 웃기니? 허리가 쏙 들어갔어. 배도 안 나왔어. 저기 눌리니까 당연히 저러지 소파에. 엉덩이가 쏙 나왔는데요? 야 아무나 안 나와. 이거랑 이거는 오코노미야끼. 아 배고픈데 계속 먹고 맞아. 싶네 이런 거. 먹을 것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또 저렇게 보이는 게 너무 예뻐서 찍었고. 자꾸 비행기에서 카메라 틀어 다들. 그러니까 이거 다 불법이라며. 그래서 흔들렸어. 안 된다고. 이것도 일본이다. 저 뾰루지 봐. 그날 찍었던 거. 되게 졸려 보이지. 되게 졸렸어. 이게 돌아오는 날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아 마지막. 마지막 날. 마지막 사재기 하려고. 사재기 가족. 그리고 이건 내 입술. 그리고 이거는 한국. 이거는 우리가 잘 갔던 그 순대국 집에서 내 순대. 아 볶음. 철판 볶음. 그거 되게 맛있었어. 순대국 먹으러 가자. 그거랑 맛있어. 거기 맛 없어서 안 가. 지방 되게 안 좋아. 여기는 우리가 MC 봤을 때 무대에서 뒷배경 무대 뒤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거는 형준이랑 규종이 자는 거. 뭐야 찬다. 이제 움직이는 아마 신칸센 아닐 거야. 잘 찍었네. 퀄리티 있지. 이물폭착 잘했어 이물폭착. 그리고 이건 내 신발. 어 가짜다. 진짜 신발. 이거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이에요. 어 내만한 신고 다니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거 좀 빼고 싶었던 게 종아리가 너무 두껍게 나오지 않았냐? 얇진 않잖아 너. 어 얇진 않은데 되게 두껍게 나오지 않았어? 심하게. 어 피킨 같아요.
탯줄 제대로 썼어. 황소, 황소다리. 내 발목 좀 지켜주면 안 돼? 발목만 얇아. 발목이 얇아졌어. 어, 그니까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괜찮아. 흰심 같은데, 두 마리에? 근육 있어. 핏줄 좀 지켜줘. 백다리. 알 좀 있는데, 알. 이거 우리 숙소 바로 앞에 친 거야. 이거도 비행기에서, 우리 아마 이거 한국일 거야. 도착해서. 도착해서 막 비가 왔었어. 그래서 우리는 역시 비를 몰고 다닌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거 태국에서. 또. 보인다, 뒤에 바다도. 응, 바다. 나 여기 묵었어요, 좀 하려고 찍은 거. 그리고 수염 봐. 나도 이제 어른이야. 이거는 우리 레코딩, 일본. 레코딩 했을 때. 저 옷 입으면 살 빠져 보인다? 그래서 끊을 수 없어. 눈도 상진해. 전화해? 우리 그거 했을 때다. 그 한국에서 그거 우결 촬영 왔을 때 나 아침에 출근하고 아 하고 와서 또 찍고 그때 찍었던 거 이라고 끝.